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익히 아시는 우리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 이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그 설교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어떻게 되겠느냐가 저희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25절로 37절까지 천천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물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그 4편의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그죠? 마름뼈 골짜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또한 성령 로아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마름뼈가 다시금 결합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되살아나는 회생하는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소생하게 한다. 그거는 이제 되살린다. 거기도 똑같이 라파 되살리어서 그 다음에 만물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 강둑가에 그 나무들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입은 풀어서 치유하는데 쓰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 주에는 이사야서 11장 말씀 복락원이죠. 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쫓겨났던 복락원이 회복되는 이사야의 환상의 말씀 뭐든지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성실과 그 공평함이 임하였어. 그래서 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적대감을 해소된 상태에서 함께 동일한 음식을 먹고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 나라 그것은 바로 이 원인은 강자가의 식성이 변한다. 강자의 체질과 특성이 변해서 약자와 똑같은 음식,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러한 이런 변화된 세상,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락원이 이루어진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복락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약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펴시고 찾아 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50년 만에 돌아오는 신년 그 요벨이라고 했죠. 영어는 주빌리, 기쁨의 날, 은혜의 해, 해방의 해, 사면의 해. 그래서 모든 포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회복되는 그 예수님의 그 신년이 바로 오늘 이루었다라고 증거를 하신 것을 저희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약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비유가 한 45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 펴시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성경은 비유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꼭 비유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우리 16절, 7절까지입니다. 제가 뭐 드문드문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예수님 자꾸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써놨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하다. 그 뭐냐면 감춰졌던 거, 덮어놨던 거, 닫혀뒀던 것을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거, 닫혀진 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가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두 편이 나눠졌어요. 마치 종말에 그 심판의 때에 그 우편에 그 양이 있고 좌편에 염소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듯이 이 천국의 말씀을 허락하는 자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바로 선택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감춰졌던, 닫혔던 천국이 그들에게 열려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 너희에게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다른 이들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외인들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적대적인 유대 교권주의자들, 흔히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껍데기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병고침과 오병이의 기적만을 그것을 기대하고 모여든 군중들. 그죠? 우리가 빵과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그러나,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병자를 낮추고 그런 것. 순 자기중심적이요. 그들은.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응? 자기 이기적인 그런 군중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왜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 완악했다는 것은 여기 원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파푸노라고 합니다. 두껍다 이거. 응? 우리가 얼굴이 두껍다, 철판 깔았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두껍고 무감각한 거예요. 응? 이미 무감각해서 그들이 귀가 있어도 두껍고 뭐가 이렇게 장애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눈을 감았으면 눈을 떠야 보일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뭐가 앞에 씌워져 있으니까는 그게 제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와 같이 완악한 자는 눈을 떴어도 눈이 있어도 감으니까 못 보는 거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그 음성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에서 나누게 줍니다. 자기의 의 자기 중심 교만한 자는 저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 타인 중심이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나 너희 뭐 예수님의 제자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복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일은 인간이 스스로 결코 알거나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닫아준 것을 열기 전에는 하나님이 닫혀진 것을 하나님이 열려 성령께서 열려 주셔서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게 뭐겠어요? 귀중한 거. 복음을 개한테 줘봐야 모르고.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성, 영생이죠. 그걸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발로 밟고 훼손시켜서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줄 아무런 효력 가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믿는 자에게는 금강과 같다. 그죠? 귀중한 금강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아주 기쁘고 귀중한 것이 되지만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함정과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지난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걸 수용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고 그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시록의 2장 10절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듣는 자는 것은 어디가 떠났죠? 헬라어로 아코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비유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우리 다시 누가복음 본문 말씀 10장 25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라바이, 랍비 이렇게 부르겠죠. 교사가, 율법 교사는 뭐예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흔히 얘기하면 서기관. 늘 하루종일 아침 종일도록 그 율법을 읽고 쓰고 그것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가예요. 가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은 뭐야? 뭐겠어요? 예,
자기가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게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답변하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판단을 시험하는, 자기는 답을 알면, 율법학자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율법을 자기가 알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 뭐라고 질문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이 나쁘진 않죠? 영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뭐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주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구원을 얻냐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얻게 된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번 찾아서 보죠. 예배소서 2장,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우리 확실합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예? 은혜로 우리 믿음, 이제 죄송하지만 한번 영어로 다시 한번 버전을 바꿔 읽으면요, by grace라고 했어요. 은혜에 의해서, 그죠? You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이거. 근데 요거는 이제 한글에는 잘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로는 명쾌하게 됐어요. Not your own doing, 너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가 행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학자가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행위 구원으로 구원을 받을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또 설명이 있어요. Not the result of works, 자기의 일, 뭐가 한 업적, 그거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누가복음 25장 26절 이제 그 말씀, 영생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읽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읽는다는 것은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같은 본문, 텍스트를 보고 나서도 자기가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관점, 렌즈가 다르면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관점과 가치관과 그 중요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의 전문가 아니냐? 율법에 다 아니까 너가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27절에 역시 율법 교사 학자 전문가답게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 여기 뭐 다른 축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이거를 할 때 구원을 받는다. 정답을 띵동댕 정답을 맞춘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과 1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 율법에서 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일서 4장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둘이 합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두 계명을 한 계명으로 이제 묶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지식으로 그 개념으로 여기는 많은 걸 아니까 이 영생을 자기 하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영생은 네가 아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사랑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근데 율법 학자는 알기만 알고 그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요. 그래서 뭐 실천을 해야 산다는 게 뭐 실천해야 영생을 얻고 실천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그저 되뇌이고 응? 습관적으로 이해하고 이 율법 교사와 같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온통 자기 중심 가치관 모든 세계관 이런 것이 변함이 없이 응?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에 퀘션이 되는 거죠. 못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을 실천은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율법학자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라 해서 짝을 이루어서 이 토론 주고받고 질문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학자가 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응?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 중심, 자기 의죠. 이거를 드러내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그거는 주제가 맞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다는 거는 제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잘못된 질문. 왜 잘못되었느냐? 이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질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되냐? 어떻게 내가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바로 타인 중심의 타인의 관점에서 이타적인 그런 바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럼 벌써 이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내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나누는 거야.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왜 질문을 해야 돼? 내 이웃만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응?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한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앙은 뭐냐?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체, 주인, 우리의 왕을 바꾸는 게 바로 이 신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대답을 주고받고 하시는 걸 이르시되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30절부터는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건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18%가 probably 아마도 그 유대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뭐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또 갈 때도 코스가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위에 북쪽 지방을 가면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 여리고가 있으면 동쪽으로 한 여리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에요. 한 800몇 곳이 있어요. 응? 언덕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저기는 여리고는 한참 해수면보다도 낮아요. 한 1km 떨어지는 거. 더 밑에 한 200여 미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저쪽 요단 동쪽을 통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강을 건너서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은 이렇게 관습상 사마리아가 변질되고 이게 이방인의 문화, 인종이 피가 섞였다고 혼혈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세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걸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담벼락, 그 전통적인 관습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로 가면 빠르고 금방 가고 안전해요. 근데 여리고로 가면 말씀대로 높은 곳에 거의 밑으로 한 1km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30km 정도 와요. 근데 거기가 큰 바위예요. 바위길이라 해가지고 꼬불꼬불 바위니까 이렇게 와서 꼬부라지면 여기에 도적대가 딱 있으면 이 길이 굽어져 있고 다 바위 있고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이기 때문에 늘 그 강도들이 도적대가 출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거의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레위인이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그 중에서도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그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세습제예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제사를 집행을 하죠. 그다음 집전을 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은 에봇에서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재복귀하듯이 그렇게 묻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때는 24반열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52주라 그러면 2주씩 근무하는 거예요. 한번 그걸 놓치면 거의 1년 일 못하죠. 반열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성전에서 한 2주씩 하면 이제 한 바퀴 돌아가죠. 52주니까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처럼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레위기 22장 4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는 나병과 유출병, 시체를 부정하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이 이게 거의 죽게 되니까 죽은 시체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져가지고 오면은 그거에 부정함이 자기가 와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기록대로. 그러면 모처럼 1년 기다려가지고 2주가 그거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알면서 피하여 지나가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레위인도 똑같아요. 똑같이 24반열로 나눠서 거기서 우리 제사는 집행을 안 하지만 찬양대, 성전 찬양하는 사람을 레위인 중에서 뽑아서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는 거가 레위인이 되겠어요. 그래서는 뭐냐?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자기 직무, 자기 중심적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왔어요. 이 33절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니라고 얘기했어요. 34절에. 뭐였어요? 이쪽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행동이 막 판이하게 다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뭐 누구 특정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죠? 보통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들 뭐예요?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간 거예요. 무관심하고 피한 거예요. 자기. 근데 이들을, 그를 보고, 강도 맞은 자를 보고, 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누가복음 우리 6장 35절이죠. 오병이어 빈들에서, 광야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것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낸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 자기 인간의 이죠. 인간에 대해서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다른 두 사람은 피하여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돌보아 준 거죠. 완전히 반대로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도 나눠주면서 잘 그 주인한테 부탁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뭐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그죠? 제사장, 레위인, 등장 인물이 어떤 사마리아인, 뭐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이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만 나온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이 유대인이냐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걸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말씀하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동료, 동포, 또한 친구라고 봐요. 그래서 내 이웃이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돼야 된다. 이웃은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이 우리가, 저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죠? 그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이야. 근데 원수는 누구예요? 나한테 적이감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예수님이 그 행하심의 놀라운 일이 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을 둘이 막아져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그죠? 죄와 미움으로 단절된 그 두 간의 관계를 화평,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왜? 자기 육체가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다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물었죠.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은 여기서 세 사람 등장인물 중에서 누구라고 대답해야 마땅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으면은 그죠? 후 그러면 사람이 나와야잖아. 근데 이 역시 율법 교사는 그렇게 대답을 회피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말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둘러서 애들로 말을 한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응? 결국 누가 자비를 베풀었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는데, 응? 사마리아인이라고, 응? 자기가 입으로 언급하기는 싫은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사마리아인은 내 우스이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어요.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얘기해요. 그게 뭐야? 너가 아는 사랑의 개념, 사랑의 지식, 사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뭐예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타인의 관점으로 우리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6장 31절에 3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여기도 본문 드렸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 대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다고 말씀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은 이 비유를 강도 맞는 자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다시 여기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 자보다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 껍데기 종교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신앙인 우리 자신도 자기 중심적이고 그죠? 이기적이고 실천 없는 그런 개념적인 사랑에 빠지고 이웃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또 죽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강도 만난 자가 의미적으로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뭐 자비로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를 베풀어서 실현하는 사람, 그죠? 상대의 컴패션이라 했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 상대의 고통에 동참하다, 동정심 이행, 컴패션, 홈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뭐 열정이라는 뜻이지만 고통. 고통에 상대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동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얘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그 제데크 그 공의를 자비를 실천하는 자.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뭐예요? 왜 부름을 받았어요? 이웃을 복되게 하려고 만민을 복되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믿음을 행한다는 건 야고보서도 그죠? 믿음의 삼 믿음, 믿음의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그게 행함은 works예요. 그 어떤 역사 그것이 있는 믿음을 실행하는 그죠?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바로 이웃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이웃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아까도 누가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는 자들이, 진실로 믿는 자들이 믿음을 행하는, 삼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의 제9시,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제9시라고 그러면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 저기 유대인의 그 시간에 그럼 오후 3시죠. 6을 더하면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걷지 못하는 그런 거린이 구걸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베드로가 요한이 뭐냐 그를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그에게 난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컴패션 그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믿음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이 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다시 치유하는 회복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 닉네임을 가지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뭐 간단하게 제가 기록을 해냈지만은 이분들은 주로 이분은 나환자 나병환자 한센병을 가진 그분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른다는 그 나환자들 그 수용소에 가서 그들을 구하고 전도 사업을 하셨는데 하루는 그 거기에도 보면 나환자들이 그러니까 병이 뭐 경환자, 중환자 구분돼 있어. 그 하루는 그 중환 환자에 있는 그 청년이 그 다리에 그 나병이 걸렸는데 전혀 낫질 않는 거예요. 그 붕대를 감아도 그래서 거기를 누구도 거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붕대를 풀러가지고 보니 저는 거기에 다리에 그 고름이 흥근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손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가지고 세수대에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치료를 해주신 분이. 근데 1948년에 여수 순천 우리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역사상 아픈 사건이죠. 48년도니까 뭐 지금부터 한 74년 전쯤 되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 좌익, 그 공산당 세력들이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공산당 청년이 죽였어요. 살해를 했어.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그 공산주의를 안 따르고 비판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거기서 그 아들이 죽은 옷을 그분 따님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손양원 목사님 시체는 이제 못 갖고 오고 옷을 교복만 갖고 왔을 때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럴 때 그 옷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엄청 그냥 흐느끼면서 그걸 몹시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진압이 폭동이 진압되고 나서 그 범인을 찾았어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같은 또래 자기. 그랬는데 재판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가셔서 이 살인범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달라. 사면해달라. 라고 했어요. 왜? 그러고 나서는 그 아들을, 그 죽인 살인범을 내 양아들로 삼아서, 응? 그를 내가 돌보아서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 감동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극진히 돌보고 다시금 회개를 시키고
응?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 그 따님께서 손양호 목사님 따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그 안재선 그 목사님이 그 살인범이죠. 마지막에 자기 죽으면서 하더라요. 내가 동기라고 인가 그 따님 이름이 그래.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가면은 네 오빠 둘을 만날 텐데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네 오빠들한테 사죄하겠다 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본인이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안재선 목사님의 아드님도 지금 목사가 돼서 현재 목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50년에 그때도 애양원 그때 환자들을 두고 나는 피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수에 여전히 남아서 애양원과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한테 총살 당해서 48세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뭐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돌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건 뭐 정말로 예수님 원수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 선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님 고대가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고대가. 내 영혼과
이 시간도 기다리고